충만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예향기 교회 헌신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주일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들은 정말로 기쁨과 또 모든 것들이 형통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장동호 목사님, 성령 충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에 살 때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합력해 손을 이루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은 미약하오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우리 예향기 교회가 정말로 지금은 소수 인원이 모였지만 앞으로는 엄청난 인원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우리 모든 이 예향기 교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믿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를, 영광의 예배를 반드시 드려서 승리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